샬롬,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저자가 강의하는 지휘기법 제2강입니다. 지난 시간부터 지휘기법을 시작했는데요. 이 1강과 2강이 제일 중요합니다. 오늘 제2강 사박자 지휘와 예비박 그리고 마지막 끝맺기 지휘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모든 내용은 제가 지은 지휘기법 처음서부터 책장을 넘겨가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난 시간의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마음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지휘의 도구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지휘는 뭘로 한다고요? 눈으로 합니다. 눈이 못하는 것을 눈과 함께 오른손으로 합니다. 눈과 오른손이 못하는 것을 왼손이 돕습니다. 그래서 눈, 오른손, 왼손, 지휘의 도구 세 개입니다. 다음, 박점의 높이는 몇이 있을까요? 그것도 셋이에요. 첫째 박은 가장 낮다. 낮은 게 어디예요? 팔꿈치보다 조금 아래 여기 첫째 박이에요. 다음에 마지막 박은 가장 높다. 마지막 박은 가장 높은 위치고 나머지 박은 중간 위치, 팔굽 위치입니다. 그래서 그 세 위치입니다. 박점의 높이. 다음 지휘의 원칙. 우리가 이제 지휘하면서 폼 잡으려고 많이 그러는데 그 생각보다 먼저 가져야 될 것이 단순하게 지휘할 것, 똑똑하게, 명료하게 지휘할 것, 경제적으로 지휘할 것, 단순성, 명료성, 경제성 이 세 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아홉 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2의 악센트는 가로 젓는다. 거기까지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이것을 항상 명심해 두시기 바라고 제가 지휘법 시작할 적마다 당분간 10일간까지는 제가 이렇게 다루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손입니다. 손 모양은 어떻게 할까요? 둥글고 이렇게 오링을 만들어 보십시오. 그렇게 하고 요 나머지 세 손가락을 살짝 힘을 빼서 붙이세요.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032가 돼요. 0하고 3이 032. 근데 요게 너무 그림은 너무 빳빳했죠? 풀을 좀 죽이세요. 오케이. 그런데요, 여기서 지휘봉을 빼면요. 조금 전에는 이게 지휘봉을 든 거거든요. 지휘봉. 지휘봉을 들었어요. 지휘봉 지휘로 어차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언젠가는. 요게 지휘봉을 빼면 바로 요 링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빼면 여전해요. 그래서 유명 지휘자들 보면 다 그렇게 지휘봉을 잡았어요. 이거 토스카니니죠, 그죠? 이렇게 지휘봉을 이렇게 잡았어요. 자, 이렇게요. 잡았어요. 그래서 지휘봉 잡으나 안 잡으나 손 모양은 똑같습니다. 오른손이 그러니까 왼손도 그렇게 합니다. 자, 이제 첫째 박입니다. 첫째 박은 내려졌는다 그랬죠? 한 박자 있는데 여기에 팔꿈치보다 조금 아래 벨트쯤 될 것 같아요. 에? 거기에 점을 때리세요. 탁 하고 요만큼 튀어오릅니다. 그리고 둘째 박은 요쯤 있어서 둘째를 탁 치고 튀어올라요. 그 다음에 셋째 박, 셋째 포인트를 치고 튀어올리고 그 다음에 힘을 빼니까 첫째는 요 손가락이 아래를 향하죠. 둘째 손가락은 이렇게 가니까 이게 이쪽을 향하고 있어요. 셋째는 또 자연스럽게 이렇게 가게 되죠. 다음에 넷째 박을 탁 치면 요 점을 치니까요. 탁 치면 손바닥에 다시 원위치를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그래서 양쪽을 같이 젓는 연습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절대 다른 신체가 움직이면 안 됩니다. 고개를 움직인다든지 다른 게 움직이면 안 되고요. 당분간 말입니다. 10일간까지 왼손 지휘하기 전까지 12강인가요? 그 전까지는 훈련을 위해서 양손을 똑같이 거울과 같이 똑같이 이렇게 접으세요. 자, 가운데가 어딜까요? 가운데를 내려줬는다 그랬는데 가운데가 여기일까요?
이렇게 여기일까요? 여기이면요 눈으로 지휘한다고 했는데 눈을 가리는 거 아닙니까? 눈을 내놔야 되니까 오른손은 이쪽 귀 달린 쪽 이만큼 그래야 눈이 보이죠. 이만큼 내려요. 왼손은 또 이만큼이에요. 이만큼 중간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옆으로 하면서도 둘째 박 하면서 이거 부딪히지가 않습니다. 또 부딪히게 저어져서도 안 돼요. 한쪽이 높고 한쪽이 좀 낮게. 오른쪽이 되든 왼쪽이 되든. 그래서 이렇게 그렇다고 일부러 이렇게 할 필요는 없겠어요. 자, 4박자 기본형. 이건 뭐 우리가 늘 해왔으니까요. 다 저으실 거예요. 직선으로 내려줬고 왼손으로 가고 오른쪽 향하고 위를 향한다. 바로 이 모양을 그리는 겁니다. 이 모양을 그리다 보면요. 요게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것을 포인트를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요 선이 없더라도 마음속으로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넷째가 항상 높아요. 해서 마음속으로 요것을 그리고 있어야 합니다. 자, 이제 예비박입니다. 예비박이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예비박하고 끊는 거하고 이제 나중에 페르마타가 또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 모든 것이 다 지휘라고 하는 거지 시작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걸 독일어로 아인자츠라고 합니다. 참고로 알아두십시오. 아인자츠. 영어로는 큐예요. 큐를 준다 그러잖아요. 사인 준다 그러지 않아요. 큐를 주는 것입니다. 자, 단 한 박만 저을 것. 첫째 박 시작하면 넷째 박 한 박만 저 하고 그 가운데 그것이 노래할 속도를 맞춰주는 거예요. 그런데요, 시작할 때 중요한 것이 뭐냐면 시, 그 시작하는 점이 집중도가 최고로 올라갔을 때 그때 치는 거예요. 아무 때나 치면 안 돼요. 모든 단원들이 나를 보지 않습니까? 그 집중도가 최고로 올랐을 때 시 하고 가볍게 숨을 들이쉬세요. 왜 들이쉬냐 하면요, 노래하는 사람들이 말입니다. 이렇게 하고 시 선한 목자 되신 그러잖아요. 시 하니까 지휘자도 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노래하면서 지휘하는데요, 노래는 하는데 소리는 내지 마세요. 소리를 내면 남의 소리를 못 듣거든요. 그러니까 노래하는 것처럼 입모양은 가지되 소리는 내지 말고 귀로 듣습니다. 자, 시, 제 그림을 보세요. 시하고 서 있어요. 시, 집중도가 최고도로. 그러니까 처음 시작하니까 남이 볼 만큼 높여야 돼. 이만큼 높여야 돼요. 넷째 박이라고 낮게 하는 게 아니라 이만큼 높여서 시, 집중도가 최고로 올랐을 때 착 하는 거예요. 요 마지막 박을 치세요. 그러니까 4박자에서 첫 박자로 시작한 노래를 시작한다 그러면 넷째 박자가 시작이죠. 시, 착, 하나, 둘. 해보세요. 이거 굉장히 어려워요. 시, 하나, 둘. 근데 시, 만세 부르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파리를 잡아요. 시, 안 돼. 이러면 안 돼요. 파리 잡으면 안 돼요. 시, 자, 눈으로 지휘하니까 눈을 가리면 안 되고요. 자, 손 위치는 어깨 높이입니다. 이만큼 높여야 사람들이 볼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고서 팔꿈치 정도로 시작. 그리고 예비의 예비는 불필요합니다. 하나, 둘, 셋, 넷. 이거는 불필요해요. 나중에 그 엑스트라 비트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박자 더 예비를 두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나중에 우리 취급하도록 하고요. 예비의 예비는 불필요합니다. 자, 둘, 셋, 넷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악상,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속도와 무드에 대한 확신을 줘야 됩니다. 절대로 시선을 놓치면 안 됩니다. 노래하는 사람들한테도 그걸 가르쳐야 돼요. 시작! 이렇게 쉽거든요. 지휘자 보세요! 그러면 단원들이 다 지휘자를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작! 선한 목자 이러잖아요. 시작! 선은 지휘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작 선 이거 하면 안 돼요. 시작
선한 목자 중요치 않은 부분에 살짝 보고 그 다음을 보고 지휘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외워서 하는 게 제일 좋고요. 그러니까 오케스트라 지휘와 달리 성악곡에 있어서 마주보고 얼굴 보고 노래하잖아요. 그때는 특별히 눈으로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눈으로 말해요. 유행가 가사에도 있잖아요. 그죠? 예비박 할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언제나 보면 처음 지휘하시는 분들이 두려움을 가져요. 아유, 모든 사람들이 시작하지 못하면 어떡하지? 두려움을 가져요. 가지지 말아라. 주저하지 말아라. 불가사의한 동작을 취하지 말아라. 명료성에도 있어요. 시작은 시작처럼 보이게 해라. 시작 전에 아무 동작도 취하지 말아라. 그래야 집중할 것 아닙니까? 시작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시! 할 때 모든 사람들이 주의가 산만하면 다시 걷어 치우고 다시 조용히 쉬고 쉬 하셔야 돼요. 상당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조용한 곡에서 조바심을 가지는데 그러면 음악이 긴장하게 돼요. 너무 의식하면서 하면 또 박력이 생기고요. 단원이 늦게 시작하면 어떡하지? 하는데 사실은 단원들은 맞추려고 그러지 지휘자 골탕 먹이려고 안 그러거든요. 늦게 안 나와요. 같이 하려고 그러죠. 어떻게 쓰든 지휘하면 나옵니다. 율동적으로 동작을 취하고 자신감을 가지고 이 자신감이 지휘자는 자신감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 사람 앞에 많이 나서야 됩니다. 자, 그러면 끝맺기입니다. 끝맺기. 마지막도 끝나는 게 중요합니다. 예비막만큼 끝맺기가 중요해요. 끝맺기 전에 더더더 빠빠 첫박이 여기를 해도요. 끝나니까 위에다 놓는 게 좋아요. 우리 주로 다 여기다 포인트 빰 하고 서세요. 조금만. 그 다음에 끊습니다. 가만히 쉬고 있다가요. 끊습니다. 탁 이렇게 끊어요. 끊습니다. 암시를 줘요. 하고 끊어요. 이렇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다 파리 잡는단 말이에요. 파리 잡으면 안 돼. 다 한다든지 다 이러면 안 돼요. 왜냐면 여기 이렇게 하면 전밖에 안 보이잖아요. 이렇게 줬든지 이렇게 줬든지 해야지. 이게 앞으로 나오면 전밖에 안 보여요. 운동량은 똑같아도요. 보이는 거는 전밖에 안 보여요. 그 다음에 이제 첫박 내릴 때 말입니다. 첫박이 끝나면 첫박을 치는 거예요. 탁 친 다음에 탁 친 다음에 그냥 서면 돼요. 다 이거 마지막이에요. 첫박 쳤어요. 쳤는데 반동이 너무 크지 않게. 우리 주로 다 그 다음에 힘을 빼면요. 모든 사람들이 볼 때 손이 안 보여요. 이상하죠? 그죠? 힘을 빼면 손이 안 보이고요. 힘을 주면 손이 보이는 거예요.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있어요. 처음 시작할 때 시선을 놓치지 말라 그랬잖아요. 끝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로 다 하고 끝까지 시선을 놓치면 안 돼요. 책 보면 안 돼요. 자, 다시 정리합니다. 끝맺기에 손의 위치는 어깨 높이 정도. 포인트를 이게 끊는 방법이요. 시작 전 안쪽으로 제가 권하는데요. 합창지기는 안쪽이 좋아요. 마지막 음에 있어서는 박자를 좋지 않습니다. 항상 인도하소서 이렇게 좋지 않고 마지막에는 거기에다 페르마타를 붙여서 노래하세요. 항상 인도하소서 끊습니다. 하고 이렇게 끊습니다. 무슨 곡이든지 맨 마지막에는 정지해가지고 끊어주세요. 근데 이제 제가 안쪽으로 지휘하는 걸 권하는 이유는요. 받침이 있거든요. 아멘, 특별히 그 아멘.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은을 강조한단 말이에요. 그럴 경우에 한 번 더 저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저어놓으면 은 들어갈 때가 좀 어려워요. 안쪽으로. 맨. 한 번 더.
그래서 그럽니다. 끊을 때 악센트가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할 것. 그런데 많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숙제입니다. 찬송가 가운데 많이 있지만은 예수님은 누구신가?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내 주여 뜻대로,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정박자라시자는 갖춤마디 곡들을 여러분들이 연습하십시오. 선한 목자 되신 주를 저와 함께 해보시겠습니다. 여기에서 오케스트라로 전주가 나오거든요. 그것은 우리 훈련하는 동안만큼은요, 우리가 같이 그 맞추기 위해서 그냥 이렇게 정지하고 있다가 시작! 그것을 잘 하기 위해서 제가 저 지휘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저저전전전저전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들고 계세요. 이제 섭니다. 네, 잘하셨어요. 자, 이제 제가 카메라가 선생님이라 그랬잖아요. 이거 제가 이 동영상을 일주일에 한 번씩 올릴 텐데요. 그 이유는 매일 얼마 동안이라도 여러분들이 카메라로 찍고 확인해 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연습 없이는 지휘가 발전이 없습니다. 알기만 해서는 안 돼요. 카메라가 제일 좋은 선생님이에요. 다음에 이게 찬송가를 펴놓으세요. 펴놓으시고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죠? 그게 이렇게 해서 자기 자신이 보고 평가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보면대에 놓고 그 다음에 앞에 보면서 영상을 찍으세요. 그리고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지휘기법 제2강 사박자와 예비박 그리고 끝맺기에 대해서 같이 공부했습니다. 조금 전에 들려드린 파업장단이 연주한 선한 목자 그걸 틀어놓으시고 여러분들이 같이 동영상으로 찍어도 좋겠어요. 여러분 건강 유의하시고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